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이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김원순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미있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네.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 풀려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 구속된 지 13일 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전 실장도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강렬 수석부장판사는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1부에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예. 법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청구 자체를 안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북한이 제일 무서운 참군인. 예. 제가 계속 바보 같다고 비웃었는데 근데 조중동이 계속해요. 원래 조중동은 안 될 일은 붙들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조중동 영향이 없다는 걸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야,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 적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경일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뭐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광일 부장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자 전병헌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전 수석이 명예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원 전 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김관진 인과면 석방하다 보니까 예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김관진, 인관진부터 예,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의원 원유철 의원 또 사실은 대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예,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경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용산 경찰서장 김병찬 다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미 25일 출석이었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뭐 김관진 인관위 풀려난 거 이외에도 예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 현재 네 긴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수사팀에 와해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특수통 검사들이 균형적인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안 되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적이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다른 검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라면서 소위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통제가 안 된다. 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때도 와해시키려고 했고. 네. 2013년입니다. 네. 실제로 그때 그래서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윤지검장만 쫓겨났나요? 예. 네, 검찰, 최동욱 총장도요. 예. 검찰 총장 자체를 날려버렸는데요. 예. 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 예. 자, 다음 순요.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다 날려버리니까요.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엄청난 확률로, 예,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분이죠. 예. 통신영장이라고, 예.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예. 이거는 안 내줄 확률이 1~2%도 안 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 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리는데 뺏은 거죠. 압수수색 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에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여하간 갑자기 기습적으로 닥쳐왔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준 전 국정원 국장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일종의 프락치라고 표현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뉴스가 많아요. 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 등으로 참고인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었는데요. 정치호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의 유족이 사망 경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단이 지난 24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망 경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저희도 한번 다룰 생각인데 뭐 처음에 자살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장소부터가 알고 보니 자살을 할 수 없는 장소였다. 그러니까 물도 얕고 그리고 워낙 차량 이동이 많고 뛰어내리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건 금방 구출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심도 얕아서 예, 1.5m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자살을 정말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리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제가 의심되는 대목은 휴대전화 평소 3대 사용했는데 2대가 사라졌더라. 사라진 것만 해도 이상한데 유족이 알고 있는 사라진 전화번호 한 대 전화했더니 누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엔 받았는데 이후에는 전원이 네. 계속 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받고 네. 이거 정변호사 핸드폰 아니다라고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 누군가 가져갔다는 얘기니까 누군가 가져간 사람과 사망과 연관관계 따져봐야 되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유가족은 이것이 단순 자살이 아니다. 타살 의혹이 있다. 이런 정황 여러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군요. 네, 유가족들이 굉장히 저도 만나봤는데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루트를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서요. 만만찮은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요. 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24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내곡동 특검수사 종료 사흘 앞두고 발견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당시에 내곡동 특검할 때 내곡동 땅을 살 때 현금 6억 원을 가져와서 샀다. 근데 이시영 씨는 당시 무직이고 재산도 3,600만 원밖에 없었는데 6억을 어디서 샀느냐. 아버지가 준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 통장에도 변동이 없으니까 비자금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던 힐스테이트 전세자금도 6억 4천 원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본인이 낸 게 아니다. 근데 이 돈은 청와대에서 준 거다 하는 정황이 나왔죠. 청와대의 총무기관 거기가 이제 김백준 씨 소위 이제 평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국권이 나오죠. 2006년 네. 이후 발행이 중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권.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묵힌 돈이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있던 비자금이 나왔다. 네. 요 사안도 이미 특검이 조사해서 자료가 있으니 빨리 수사해라. 예, 그 비자금 어디서 났냐. 이런 이야기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정유라 씨.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새로운 뭔가 기운이 있다 이거. 정말 진짜 전쟁이 새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 씨 집에
40대 이모 씨가 침입을 했어요. 네, 강도가 침입했는데요. 지난 25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강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정유라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카드비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강도 행각의 무게를 두고 이 씨에 대해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단순 강도라고 보기엔. 더군다나 계속 얘기하지만 기운이 이상하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요사한 취재 중인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주진우 기자, 저희가 민생호 작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인지 일어났습니다. 자, 이모 씨가 조사 초기에는 경찰에 정유라 씨하고 돈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카드 빚 2,400 갚기 위해서 강도했다 이렇게 번복했는데 이게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부터 일단 짚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범행이 발생하자마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과 그리고 언론에서 일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씨하고 같이 지내던 이 씨가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강도 범행을 하기에는 최악입니다.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그 압구정동 미띠 빌딩에 1층에는 인기 있는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데요. 주말 오후 3시는 피크타임이에요. 그래서 1층에 손님이 많고요. 줄을 서거나 그리고 발레 파킹하는 아저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고함만 질러도 그냥 바로 검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일주일 이상 그 강도 범행을 도모한 사람이 찾기에는 너무 그 멍청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후 3시 사람이 드글드글하는 곳에 대낮에 강도를 하러 간다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강도라는 건 침입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뺏어서 도주가 목적이에요. 도주객이 그렇죠. 예, 도주객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침입할 때부터 이미 수위 아저씨하고 마주쳤다는 것은 얼굴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이게 도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빌딩이에요. 정유라 씨 집은 지하 1층하고 1층에서 출입구에 그 카드를 띠 이렇게 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하 1층에서 1층에 저기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1층에는 발레 아저씨들이 덩치 큰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래서 지하 1층에 가서 택배 왔어요. 그러고 경비원을 일단 협박해가지고요. 인터폰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 경비 아저씨를 묶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침이랍니다. 그 가짜 총과 칼까지도 그 준비한 걸 보면 여기까지는 총도 준비했어요? 아니 칼을 네. 칼을 준비했다? 칼과 가짜 총도 있었어요. 가짜 총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묶어놓고 간 거기 준비까지는 치밀했는데 그리고 지하로 올라간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건 쉽지 않은데 그걸 보고 올라갔는데 도주 생각은 아예 없었다고 봅니다. 그 건물 내부에 CCTV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CCTV 이제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미 올라가면서 자기가 노출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도망가는 계획을 못 세우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자 그렇게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좀 경찰 발표로는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 금품을 요구했답니까 들어가서? 아니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 돈을 숨겨놨을 뭐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큰 부자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놨겠지 쌓아놨겠지 했는데 금품을 찾기 위해서 집을 뒤지는 흔적도 없습니다.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럼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부분 그 주목되고 있지 않은데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정유라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나와라. 이런 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취재 중입니다.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정유라 씨는 이 빌딩에 그 6층, 7층에 복층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6층에는 고땡땡 유모가 살고 있고요. 유모가 고모. 네. 네. 7층에는 정유라 씨가 지내고 있어요. 네. 원래
6층에 정유라 씨가 살았어요. 네. 그리고 7층에는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 방이 있었어요. 네. 각방이었습니다, 사실. 별걸 다 각방. 예. 이제 네, 거기에 어떤 사진이 걸려 있고 예. 이상한 도령 사진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 40대 계안이 6층에 올라가서 예. 오모의 신분증을 뺐었어요. 신분증이요? 신분, 네, 신분증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도 했습니다. 이 어디 전화? 네, 이거 수사 중이니까 곧 파악이 될 겁니다. 뭐 집에 그 돈이 없으면 뭐 돈과 비슷한 카드를 뺏는다든가 분명히 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인출 시도를 하자든가 신분증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건 네. 돈을 목적으로 한 침입이 아닌 건 거의 분명한 것인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마필 관리사 같이 네. 거주하고 있던 마필 관리사 네. 이모 씨가 이제 다투다가 네. 칼에 찔렸다. 그런데 뭐 네. 경면 부상 정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 6층에서 좀 소란이 있고 그러니까 7층에서 이제 이모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마필 관리사 이 씨한테는 너하고는 감정이 없다. 그리고 찌르고 난 다음에도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저기 정유라 나와라. 정유라 나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거를 찾았습니다. 볼 일이 없다. 네. 다른 볼 일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돈도 아니었고 다른 볼 일이 네. 있다. 마필 관리사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보도는요? 아, 이것도 좀 수상한데요. 그 칼이 굉장히 깊숙이 한 번에 쑥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문가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처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확인해 봤는데, 몇 센치만 옆으로 갔으면 그 신장을 관통해서, 사람,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빚 때문에 벌인 범행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요. 네. 그 생명에 지장을 줄 뻔했습니다. 범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칼을 매우 잘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고는 네, 누가 하면 신고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네. 네, 사실 초범이 이렇게 칼 쓰다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손 다치고 힘든데 이건 말끔하겠습니다. 신고는요. 괴한이 소란을 피우고 이 씨하고 격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라 씨가 아이하고 이렇게 방의 문을 잠그고 방 문을 붙들어 잡고 있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신고했습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네. 보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네. 정유라 씨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경찰이 건물을 감시하고 신변보호하고 있지 않았나요? 사실 경찰 한 명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 씨가 이 부분도 따돌리고 들어갔습니다. 심상치 않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돈도 목적이 아니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왔다. 신분증을 뺏어서 어디론가 전화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 따로 볼 일이 있었다고 했던 그 볼 일은 뭐라고 지금 아직 취재 중이긴 하겠지만. 네. 네 뭐라고 이거 봅니까? 파악 중인데 사실 박근혜 최순실 씨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뭐 정유라 씨 장시호 씨가 뭐 누구 사람을 만난다든가 남자를 만나면 조폭을 보내는 경우도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의심해 볼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정유라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특별히 박근혜와 이재용 씨의 뇌물 사건이에요. 뇌물에 실질적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이들에게 불리한 증인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죄를 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정유라 씨가 겁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증인이 그 겁을 먹고 입을 다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특별히 적폐 수사 자체를 흔들어볼 목적으로 지금 뭐 세력이 규합되고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목적으로 누구를 그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범행의 동기와 배후를 파헤쳐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사인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부모 신분증을 뺏었다는 게 이게 이상하네요. 왜냐면은 신분증 봐서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강도라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심리적 압박, 거기 같이 있던 마필 관리사 유일한 남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칼로 찌르고 그리고 보모는 신분증을 누구한테 신분을 불러준다고 주민등록번호 불러준다고 생각해봐요. 보모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거든요. 누군가 내가 여기 근무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대낮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뺏어가지고 전화하고 내가 누가 보냈다 할 얘기가 있다. 이럴 리가 없죠. 그 도주의 계획이 없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침입의 계획만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면 그냥 중간에 보낼 걸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